다윗을 골리앗을 이긴 거는 조그마한 거예요. 제가 총회장 나왔을 때 제일 저를 공격하는 분이 뭔지 아세요? 왜 총회장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왔냐고. 주의 종이 말을 약속을 지켜야지.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와야지 왜 나왔냐 하는 거예요. 계속 똑같이 몇 분이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하고요, 기자회견하고 왜 안 나온다 그러고 나왔냐. 그래서 총회장 투표를 앞두고 5분씩 스피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이제 선거에 이 중요한 5분 동안 내 모든 걸 5분 내에 1초 넘어도 마이크 꺼버립니다. 그때 5분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. 그때 저도 뭐 말할까? 여기 중요한데 내게 누가 편지를 했어요. 어떤 사모님이 편지를 했어요. 대단한 사모님이, 큰 교회 사모님이 아니야. 목회도 안 하는 내 친구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데 내게 이걸 알려주는, 목사님 이번 발표할 때 이걸 말하세요. 처녀도 우리 때 다 시집 안 간다 그러고 엄마하고 살래 다 그러지만은 다 시집 갑니다. 성경에도 주의 종으로 다 안 한다 그러다가 다 그래서 부름받아 모세도 안 한다 그랬다.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것처럼 총회장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하라 그래 했습니다. 처녀도 시집 그래 가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? 그러면 다 통한다. 내가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그 말 했습니다. 여러분, 처녀도 시집 안 간다고 그러고 다 가는데 안 간다 그러고 안 가는 게 효도입니까? 가는 게 효도지. 내가 총회장 안 나온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가지고 해서 하는데 나 좀 시집 보내주소 그랬거든. 다 박수 그냥 다 찍어버린, 그냥 다 찍어버린. 뭐 수많은 논리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냥 간단한 그 사모님이, 친구 사모님이 늘 기도하면서 그게 별의별 논리적으로 접근해봐야 되질 않아요. 다 모두 잘난 분들인데 전부 전국의 대표들만 1500명 모여, 모든 기자들 다 모여 쓸 필요가 없어. 나 시집 보내달라는데 뭐 다 도장 김사만 목사 총회장 딱. 교회 생활하면요 굉장한 누구 높은 사람 알고 돈 많고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잘 사는 게 아니야.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런 하나하나의 길을 찾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, 놀라운. 기도하면 작은 것이 눈에 잘 보입니다.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찮은 것에서 보화를 캐낸, 오늘 예수님이 다 말했다고요. 적은 겨자씨 30배, 60배, 100배가 되고요. 보화의 보화. 할렐루야. 예.